지금까지 총 5편에 걸쳐 산호라는 동물의 특징, 분류체계, 대표적인 산호종인 돌산호, 면산호, 말미잘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산호는 지구상의 다른 동물과는 다른 진귀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동물과 식물이 한 개체에 공존하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둘째, 인간을 제외하면 대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건축가입니다. 셋째, 그 건축물에 다양한 수많은 생명을 입주시킨 건물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놀라운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해양생물학자들과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산호조의 회복력을 믿고 그저 그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필리핀 슬로에의 아름다운 산호조 투바타 리프는 1998년, 2010년에 엘니뇨로 인한 대규모 백화현상을 스스로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1980년대 성행했던 다이너마이트는 청산가리를 이용한 어업이 금지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산호초가 수원상승이라는 스트레스 해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 결과입니다. 투바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여기서 자라난 물고기들이 전체 슬루해로 퍼져나가는 어족 자원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린피스, IUCN 등의 환경단체에서는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UN 해양 조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이들 환경단체에 힘을 보태주어 각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다 직접적으로 산호초를 복원하는 각지의 비영리 단체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남은 산호 조각을 안전한 환경에서 각 단체마다의 방법론에 따라 배양, 성장시킨 후 원래의 리프에 옮겨 심거나 또는 완전히 새로운 리프를 조성합니다. 대부분 산호초 조성을 위해 대중의 참여를 호소하는데 일정 비용을 후원하면 산호 입적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자의 이름이 있는 산호를 배양합니다. 의미 있는 참여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를 줄이고 석탄 연료보다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며 산업체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바다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산호초 붕괴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산호종의 멸종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최악의 사태인 산호 생태계의 파괴는 반드시 막아야 하겠습니다. 산호초의 모든 중요성을 다 제쳐두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서 이 아름다운 바다를 계속 볼 수 있다면 그 또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